대청호 명산 답사팀이 이번에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재봉을 다녀왔습니다. 순 육산길의 낮은 봉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길찾기가 좀 어려웠고 2시간 가까이 헤매기도 했지만은 맨 끝에 있는 수북봉에서는 사방조망이 아주 잘 되고 남쪽 대청호 너머로 식장산과 충남의 제1봉인 서대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산행이 되었지요. 그러나 길이 나지 않은 개척산행이 됐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서북쪽으로 안내천과 월해천 중간을 지나는 능선으로 대청댐에 가서 끝나는 낮은 육산 능선 방아목리를 출발해서 가재봉, 왕재봉, 소덕산, 수북산으로 다녀온 영상입니다. 청주발 1시간 10분쯤 지나서 옥천군 안내면 방아목리도 정류소에 붙어있는 버스 시간표입니다. 큰 도로에서 왼쪽 좁은 길로 내려와서 방아목리 마을회관에 와 있어요. 이 마을의 지명이 마치 디딜방아의 목처럼 생긴 데서 유래됐다는 현지 주민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세가 디딜방아 옛날에 이렇게 짓는 디딜방아 그 형체로 생겼다고 해서 방아목이라는 말도 있고 골짜기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9시 33분 해발 230m의 복지관 있는 데서 하목리 서양관 쪽으로 출발합니다. 김양곤 씨 집으로 가는 건데 시멘포장도로가 앞격으로 반듯하게 나있고 또 왼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전선이 들어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다. 벼 이상을 보니 겉면 대풍일 것 같습니다. 산 모서리를 하나 빙 돌고 여기 포도밭을 지나서 포도밭 다음 우측 농가에 빈집 같은데 그 사진이 하나 걸려있고 달에 야 이 계곡에 얼음 얼음나무가 뭐 이 단물 빨아먹는 나무 계곡 깊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95 계곡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김양구 시대가까지 왔어요. 김대장은 네, 여기는 정부지 밖골의 김양구 시댁인데 여기서 지금 안내를 받아가지고 네, 저 고개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능선길이 안 나 있어가지고 나시를 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급경사길로 길을 만들면서 올라왔더니 여기 망을 쳐놨네. 금흥망을 지나서 능선을 올라가는데 앞에 묘가 하나 있네. 뒤돌아보는데 일단 능선을 올라서 묘 있는 데서 휴식을 좀 하고 간식 시간. 정구지 밭골에서 남쪽으로 지금 능선을 타고 여기 지금 동북쪽으로는 금적지맥이 지나가는 거멍산이 있어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35도 정도 되는 육산 경사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여기 저 산소 있는데 뭐. 능선에 올라와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10시 43, 30도 육산길로 440봉이 올랐다가 내려갑니다. 420봉 안부를 거쳐서 여기도 또 440이네. 예전에 우리가 했던 아니지 여기는 금적지맥이 아니에요. 있네. 이제 440봉에 오릅니다. 내려갈까 여기가 380봉인 같은 오른쪽 능선으로 갑니다. 너무 잔잔하다. 쌀이버섯이 그냥 나지막한 능선길을 걸어요. 거의 평탄한 참나무 육산 능선길로 걸어갑니다. 10시 56, 450 거의 평탄한 길로부터 이제서 내려가요. 10시 58 파묘 한 자리까지 왔는데 길이 확인되지 않아서 여기서 못하고 있어요. 11시 9분 그 파묘 한 자리에서 길 확인해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11시 49, 450번까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되돌아왔어요. 파란 금은 금적지맥, 빨간 금은 가재봉 능선, 두 번 다 녹색 금으로 과외를 했답니다. 11시 50분 430, 아까 올라왔던 봉우리로 해서 거기서 올라오면서 바로 남쪽으로 꺾어서 되돌아와서 여기 올라왔던 봉우리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구지밭골에서 그 올라온 금적지맥에서 지금 160도 방향으로
다시 걸어왔던 지점부터 가고 있습니다. 390호 안부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한 봉우리 올라가는데 405봉에 보니까 이제 안개가 걷히고 주변이 보이네. 그 405봉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저쪽이 가재봉 같은데 12시 7분 390호 안부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점심 식사하려고 준비들 하네. 여기가 너무 작고 봉이 이렇게 커요? 점심 마치고 출발하는데 지금 점심 먹은 자리가 좌우로 십자로 갈림길이 있었어요. 계곡에 바로 지금 400봉을 지납니다. 400봉을 조금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약간 휘면서 410봉쯤 되는데 올라갔다가 뾰족하네요. 다시 내려갑니다. 410봉에는 왕소나무 두 그루가 있네요. 12시 51분 420봉을 우로 트래버스 해서 410 안부를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 사면길로다가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12시 58, 450은 능선에 올랐습니다. 35도 가까이 되는 능선길로 정상이 다 온 것 같은데 480봉쯤 되는데 올라왔다가 조금 내려가요. 가재봉 오르는 걸로 착각했는데 가재봉은 아직 더 가야 됩니다. 네, 내려가네 또. 이제 소나무 1시 11분 500봉 나왔네. 전번 봉에서는 500 나왔었는데 488봉이라고 했어요. 안개로 인한 주변 능선 구분이 어려웠고 독도가 불분명해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헤매다가 보충 수업을 마친 뒤에 여기에 올라왔는데 여기가 가재봉일 것 같아요. 정상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고 삼각점도 없고 급하게 내려가야 되네. 고독에 여기서 15m 낮춰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재봉인데 산 모양이 가재를 닮았다고 해서 또 태고 쪽에 물에 잠겼을 때 가재 등 마냥 여기만 남았다고 해서 가재봉이라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는군.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 아까 저쪽에 어디 480봉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120도 방향으로 밑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앞에는 금적지명이 덕대산이 보이고 그 뒤에 안테나가 보이는 금적산이 보이는 것 같네. 동남쪽으로 보이는 금적지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덕대산하고 금적산 한 19분 약간 우측으로 틀었다가 다시 남쪽으로 급경사로 내려요. 405 능선까지 급경사로 내려와서 이제 평탄한 길 가요. 410봉을 지나서 다시 한번 급경사로 내려오는데 길을 확인하고 370 안부까지 내려오는 여기는 40도 가까운 아주 험한 경사 육산길이었어요. 아주 급경사 육산 능선길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로 또 안부를 찍고 또 다시 올라가요. 370봉에 올랐다가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산봉우리와 대계곡 마을이 왼쪽으로는 가운데 있는 게 저수지고 그 앞에 마을이 다시 여기서 급경사로 내려가고 340 좁은 안부를 거쳐서 지금 360봉이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네. 낮은 봉과 안부를 오르내리면서 지금 육산길을 가고 있는데 자 다음 봉 옆을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차 이 우측이 삼각점이 있는 왕재봉인데 그만. 자 왼쪽 마을을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 이제 저수지가 좀 잘 보이네. 1시 59 설개비길 봉을 하나 올라 2시 4분 340 능선에서 다시 내려가는데 380, 320 안부를 찍고 30도 육산 경사길로 380까지 지금 급경사길을 내려가면은 바등 뒷재로 가는 것 거예요. 아 경사가 대단해. 조그마한 낮은 봉우리가 있고 트래버스하는 길이 있고 아 여긴 옥천 66 2시 39 195의 바듬 뒷재까지 왔어요. 터널 위로 가네. 바듬 뒷재 우측이요. 바듬 뒷재에서 그 다음 봉으로 올라갑니다. 바듬 뒷재에서 급경사로 절개지 위까지 올라와서 여기가 바듬 뒷재고 보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동쪽으로 대한 농장이 있는 서대리 배암골 마을이에요. 바듬 뒷재에서 한 30도 정도 되는 육산길로 앞에 보이는 275봉에 올라 왼쪽으로 가요. 여기 가로질러 가는 길도 있고 능선길은 역시 잘 나있어요. 여기 올라오는 길은 없어요.
저 우측으로 그냥 트래버지하는 게 있었어. 오랜만에 좌측으로 산봉우리가 저 앞에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고 길이 전혀 없어요. 저 그리드 봉우리에서 동편으로 조망이 조금 됐었어. 솔밭 310봉을 내려와서는 평탄한 솔밭 능선 계집 안부 고개를 하나 지나네. 220 능선봉입니다. 왼쪽에 임도 비슷하게 올라오는 길이 있고 여기 운동시설이 있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정자가 있고 안남면 서쪽에 있는 수북산. 수북산 앞에 왔어요. 수북산 삼각점 213m의 수북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수북산 정상에 삼각점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정자가 있고 저 앞에 장계 관광지 금강 대청호가 보이는 것 같아. 동남쪽으로 바로 밑에는 안내면 소재지. 북쪽으로 우리가 지나온 능선길이고요. 수북산 정상에서는 사방 조망이 아주 잘 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 보죠. 저 앞에 보이는 게 금적산. 90도 방향으로 보이는 금적산. 그 왼편으로 덕대산. 210도 방향 대청호 건너편에 통신탑만이 식장산. 그 옆으로는 충남에서 제일 높다는 서대산. 280도 방향에서 북쪽으로 그냥 아무나 그냥 안내 양을. 여기는 수북산 하산하네. 정자 있는 쪽 240도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내려가는 240도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30도 정도의 경사길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만한 소나무 숲길. 안부 고개에 와서 왼쪽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밤나무 단지에서 바로 이제 마을이 나와요. 안내면에 나왔습니다. 3시 48분 백현일이 신천에. 4시간가량 소요되는 산행인데 2시간 정도 지체되는 바람에 6시간가량 걸렸네요. 여기 창고 뒤로 저리 내리온 길이 농협 창고구만. 안내 농협 창고.